안녕하세요. 수상전 1 수업입니다. 이 영상이 바둑을 배우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수상전 1 안쪽에서 수주림입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한로를 계산해 볼게요. 흙의 한로는 하나, 두 개입니다. 자, 백의 한로는 하나, 두 개지요. 자, 흙의 한로도 하나, 두 개입니다. 이럴 때 안쪽에서 수주림이라는 건 이쪽에서부터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서부터 단수를 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1번으로 단수 치면 백이 2를 뚫을 때 3으로 떠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3으로 뒀으니까 이렇게 1로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3으로 이었어요. 그러면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단수로 1번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3으로 두었죠. 지금 한로는 두 개밖에 없고요. 자, 이것도 두 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로 단수를 치시면 돼요. 자, 3으로 두었네요. 지금은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단수를 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수를 줄이면 바로 3모를 이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3모로 두면서 한로는 두 개죠. 자, 그러면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1과 2가 있습니다. 이렇게 1로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1을 둬버리면 백이 2로 떠서 이쪽도 단수치면 죽어버리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단수칠 수도 없죠. 이렇게 치면 죽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1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 백이 2로 나갈 수 없죠. 네, 그래서 단수 치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세모로 두었네요.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수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돼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정답인데요. 백이 단수 치면 그때 잡으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1로 단수를 이렇게 만약에 1을 해버리면 이건 곤란합니다. 이거는 백이 2로 이어서. 자, 이건 뭡니까? 바로 흙도 백도 들어갈 수 없는 바로 이곳과 흙이 들어갈 수 없고 이곳도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로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 지금같이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시면 돼요. 자, 세모로 두었네요. 지금도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흙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안에서 수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1로 이렇게 단수치면 돼요. 자, 지금도 세모로 두었죠. 자, 그러면 이곳에 단수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흙이 죽으니까 바로 이곳을 이렇게 단수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수줄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지금 단수를 치면 되겠죠. 바로 안쪽에서 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곳에 단수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단수 치면 정답이 됩니다. 지금 모양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겠죠. 한로를 여기서부터 막으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네, 세모로 뒀네요. 그러면 이걸 이으면 안 되죠. 이으면 흙이 전부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단수 치면 네,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요. 흙의 한로가 지금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백을 전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수를 치면 되겠죠. 지금도 아주 중요하죠. 처음 바둑 배울 때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 백을 잡는데요. 단수를 어디로 치느냐는 겁니다. 1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볼까요? 그러면 백이 2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흙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흙이 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두 점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수 쳐야 되나요?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백이 2로 이렇게 달아나더라도 네, 그러면 다시 단수를 쳐서 3으로 이렇게 4로 단치면 잡으면 되죠. 그래서 단수 치는 방향이 특히 여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잡으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을 두면 되겠죠. 이렇게 두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한로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그리고 백도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이럴 때 한로를 이곳에서부터 막아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쪽에서부터 막아가시면 한 수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이 백세모를 떴네요. 자,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 한 점을 살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빠지시면 됩니다. 1번 뜨고요. 백 2번 떴을 때 또다시 안에서 수를 줄이면 됩니다. 단수를 치면 한수 빠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곳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수를 줄여서 한로를 줄이시면 되겠어요. 지금 모양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네,
거기 이렇게 빠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죠. 자, 백이 잡으러 올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운치면 단수가 빠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쪽에서부터 하다 보면 이거는 패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백이 2로 때려내서.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겠죠.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뜨면 이제 와서 이렇게 뜨면 백도 이렇게 또 다시 잡아서 네, 점점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모양은 이곳부터 두셔야 됩니다. 이곳부터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백이 이 활로를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이냐 이쪽이냐죠. 자, 이곳부터 이렇게 막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막아가면 네,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을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1번으로 이으면 핵이 이제 와서 이 이제 한격이니까요. 2로 있더라도 다시 단수쳐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에 두고요. 102번 또쓸때 이으면 안 되죠. 이으면 네돌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이때 이제 단수를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로 먹여 치셔도 됩니다. 아, 지금도 세모를 떴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패가 되니까 지금요. 무조건 이쪽으로 뚫 수는 없죠. 뚫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뚫으면 백이 단수 치니까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로 뚫더라도 잡게 되면 패가 아니죠. 네, 백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뚫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1번으로 뚫으면 백이 2로 뚫 텐데요. 네, 그래도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이렇게 단쳐서 네,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 모양은 백이 이렇게 떴습니다. 세모로 떴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떠야 될까요? 네, 바로 제 안쪽에서 수를 줄여야 되죠. 이쪽부터 줄이면 늦습니다. 자, 바로 후기 1번에 뚫고요. 백이 2번에 뚫 때, 예,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수 빠르죠? 이렇게 단수쳐서 이 백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도 안쪽에서 수 줄인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치면 잡더라도 다시 한번 먹여 쳐주시면 이렇게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도 이두 점을 잡아야 되죠. 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이렇게 이 활로를 막아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백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디부터 떠야 될까요? 이렇게 다운치는 건안 되죠.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도 이 백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잡을 수 없고요. 바로 이렇게 막아가시면 됩니다. 막아가시면 백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모양에서 이 돌이 지금 위험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활로를 메워 가시면 무과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백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백 이곳에 두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여기 이곳을 두면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쪽부터 이어서 백이 1로 두면 2로 뚫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흙이 먼저 내려와서 잡을 수 있겠죠? 3으로 두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백이 살아가 버리죠. 이럴 때 이렇게 단수 칠수 있어요. 1번 단수치면 백이 2로 뜨더라도 계속 수줄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곳에부터 줄여서 가시면 됩니다. 3 했을 때 4로 뜨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흙이 5로 뜨면 백이 6으로 뜨더라도 7로 떠서 8로 단수치면 따서 단수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전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의 단수, 2번에 잡았을 때 계속 이쪽에서부터 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3번, 네, 4번 왔죠? 네, 그때 이렇게 단수 치면 되겠죠. 그죠? 단수 치면 단수 빠르게 되겠습니다. 수상전일 안쪽에서 수줄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